안녕하세요. 비밀의 하원입니다. 뜻하지 않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노력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는 운이 좋다, 운이 좋았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운이 좋은 편인가요? 운이라는 건 타고나는 걸까요? 만들어가는 걸까요? 저는 작년부터 나는 대운이다, 대운이다. 달력에도 써놓고 다이어리에도 써놓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저는 대운입니다. 제가 대운이라서요. 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기분 탓인가요? 정말 크고 작은 행운들이 자꾸 생기고 좋은 기회들이 계속 찾아와요.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에게 찾아오는 행운들이 이전부터 나를 찾아오기로 예정돼 있던 건가? 내가 자꾸 운이 좋다, 운이 좋다 하니까 나를 찾아온 건가? 궁금하던 차에 오늘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류시안 작가님의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좋은 심리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원영경님이 번역해 주신 책이에요.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행운 기회를 불러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를 심리학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책의 서문에서는 흔히 심리학이라고 하면 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심리학의 진정한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하고 행동하도록 해서 더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더 즐겁고 알찬 인생을 살도록 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심리학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당신이 이미 잘 지내고 있다면 심리학은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좋은 심리 습관으로 운과 함께 돈까지 끌어당길 수 있다니 마음이 절로 끌리지 않습니까? 하버드대 심리학 박사가 전하는 행복 수업. 9가지 심리 습관으로 날마다 행운을 붙잡아라.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법. 류시안 작가님의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좋은 심리 습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자신이 곧 행운의 시작임을 믿어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진하는 사람에게는 확실히 행운이 따를까? 리처드 와이즈먼이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실험실로 불러 그들에게 기하학적인 모양의 퍼즐을 나눠준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해당 퍼즐의 쉬운 버전과 어려운 버전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며 눈으로 봤을 때 자신이 받은 퍼즐이 쉬운 버전인 것 같은지 어려운 버전인 것 같은지를 물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퍼즐은 모두 같았다. 애초에 두 가지 버전 따윈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60%가 어려운 버전을 받은 것 같다고 답한 반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70%가 쉬운 버전을 받은 것 같다고 답했다. 와이즈먼은 이런 결론을 내렸다. 도전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불운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작도 전에 미리 포기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와이즈먼은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각각 3D 블록 퍼즐을 맞춰보라고 했다. 이번에는 퍼즐의 난이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게 피실험자들은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고
스스로 불운하다 여기는 사람들은 20분이 채 되지 않아 포기를 선언했다. 그러나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퍼즐을 맞추기 위해 대부분 30분 이상을 골몰했고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이 퍼즐을 맞추지 못할 리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듯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진하는 자세는 운이 좋은 사람이 가진 특징 중 하나가 분명하다. 많은 사람이 포기를 선언할 때 그들은 끈기로 난관을 뚫고 나아가 행운의 기회가 찾아올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진하기란 말처럼 그리 쉽지 않다. 오죽하면 어른들이 이 악물고 견뎌라.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법이다. 라고 하겠는가. 성공에는 초인적인 인내와 굳건한 의지 혹은 우공이산의 뚝심이 필수인 양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열심히 참고 일하는 것만이 성공의 열쇠라면 성공한 사람이 더 많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 주변에만 해도 평생을 소처럼 묵묵히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직하게 최선을 다하고도 행운의 문을 두드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다. 그렇다면 끈기와 행운 사이에 플러스 알파의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닐까? 인내심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줏대 없음을 탓하지 않고 다시 의지를 다져 실패에 맞설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 요소는 무엇일까? 나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심리학자로 손꼽히는 엘버트 반두라의 심리학 문헌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다. 1960년대에 반두라는 공포증 환자에 관해 연구했다. 행동심리학이 대세였던 당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누구든 공포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었지만 반두라의 공포를 이겨내는 결정적 요소가 환자의 신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행동심리학의 기존 이론을 뒤덮은 개념인 만큼 그는 은밀히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 1970년대에 자기 효능감이라 명명한 자신의 이론을 발표했다. 반두라의 정의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은 자신에게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뜻한다.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자. 내가 어려움 앞에서도 냉정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문제 처리 능력을 믿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난 늘 대처 방법을 생각해낸다.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면 나는 어떤 난제도 해결할 수 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라면 위의 말에 공감했을 것이다. 그럼 이번엔 이렇게 비교해보자.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도전으로 여김. 일할 때는 전심을 다해 몰두함. 좌절의 상실감을 비교적 빨리 털어냄. 자신의 삶과 취미에 열정이 가득함.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 되도록 도전을 피하려고 함. 어려운 일은 자신의 능력 밖이라고 생각함. 실패한 경험을 자주 곱씹음.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쉽게 잃어버림. 자기 효능감은 자신감과는 다르다. 능력 없는 자신감은 자아도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단순한 끈기와도 차이가 있다. 자기 효능감은 소위 엉덩이의 힘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유연한 사고력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겐 능력이 있으며 그렇기에 반드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다. 자기 효능감은 현재 긍정 심리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구 주제로 그 효과를 입증한 연구만도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특히 교육, 직장 생활, 자기관리, 운동, 건강 분야와 뚜렷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내 아버지의 개이불사는 지기 싫어하는 마음과 호기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끔은 정말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험광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뉴욕 근교에 살았을 때는 이웃의 만류에도 꿋꿋하게 뒷마당에 텃밭을 일구었는데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른다. 사실 우리 집 뒷마당은 토양이 좋지 않아 작물을 키우기엔 적합하지 않았다. 이웃들도 이를 알기에 괜한 고생 말라며 만류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책을 뒤져 자료를 조사하고 꽃집 점원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등 텃밭 일구기를 향한 열정을 불태웠다. 심지어 나를 데리고 숲으로 가 그곳에 흙을 퍼나르기도 했다. 이렇게 다양한 시도 끝에 10평 남짓한 우리 집 뒷마당엔 10여 가지의 작물이 자라났는데 그 중에는 팔뚝만한 오이는 물론 주먹만한 토마토도 있었다. 사실 내 아버지의 개이불사는 확실히 자기 효능감과 닮아 있었던 것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답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비교적 긍정적이며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런데 이들은 과연 감사할 줄 알기에 운이 따르는 걸까? 아니면 운이 좋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걸까? 사실 이는 정적 강화의 쌍방향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보자. 한 연구 실험에서 점원이 고객에게 직접 감사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받은 고객들의 다음번 소비 금액이 70%나 상승한 반면 전화를 받지 못한 고객들의 소비 금액에는 변화가 없었다. 또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당 종업원이 계산서에 땡큐라고 적었을 때 손님들이 더 많은 팁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맙다는 말이 칭찬과 같은 효과를 일으켜 감사 인사를 받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었고 이로써 감사를 표현한 상대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게 만든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더 많은 팁을 받은 종업원도 기분이 좋아져 긍정적인 순환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일 또한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작가 제프리 제임스는 말했다. 평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쉽게 알아차리고 자신의 성과를 마음껏 누리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더욱 적극적으로 성공을 추구하며 일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아 좌절할 때도 평상심을 유지할 줄 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긍정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틴 셀리그만이 다양한 감사 표현 방식을 실험에 찾아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감사 편지를 써서 직접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자 행복지수가 10% 상승했고 우울지수 역시 대폭 하락해 그 효과가 1개월가량 지속되었다.
이후 그는 이보다 더 간단하지만 효과는 더 오래 지속되는 방법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었다. 조용한 곳을 찾아 감사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나 사건, 사물 10가지를 종이에 나열해보자. 이때 되도록 감사한 이유를 함께 적는다. 예컨대 오늘의 태양에 감사해 라고 적기보다는 나의 살갗에 따뜻한 햇살을 비춰 포근함을 준 오늘의 태양에 감사해 라고 적는 것이다. 이유는 구체적일수록 좋다. 우리 고양이에 감사해 보다는 내게 다가와 애교를 부려준 우리 고양이에 감사해 라고 적는 것이 좋다. 물론 무엇무엇 하지 않은 것도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다. 아프지 않은 것에 감사해처럼 말이다. 다만 가능한 한 긍정적인 표현으로 다듬어 최근 몸이 아주 건강한 것에 감사해 라고 적어보자. 감사할 만한 사람, 사건, 사물 10가지가 단번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렇게 분류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1에서 2번에는 몸과 건강에 관한 감사, 3에서 4번에는 음식과 거주에 관한 감사, 5에서 6번에는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감사, 7에서 8번에는 학업이나 일에 대한 감사, 9에서 10번에는 최근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를 각각 나누어 적는 것이다. 10가지를 적는 것이 많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에 시동을 걸려면 처음에는 조금 더 힘을 들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이후에는 매일 3가지씩만 적어도 좋다. 다른 사람과 공유할 필요 없는 자신만의 감사일기를 쓴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간 꾸준하게 이 연습을 한 후 거의 모든 사람이 더 행복해진 것 같다고 느꼈다. 게다가 감사일기를 쓰는 동안 효과가 유지되어 6개월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가짐을 바꾸는 데 감사일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실험이 끝난 후에도 대부분의 피실험자는 계속 감사일기를 썼다고 한다. 효과가 탁월하다는 생각에 저절로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주파수 조정의 숨은 과학적 비밀. 이 도시에서는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이 오가고 수천만 건의 일이 진행되며 수억 개의 정보가 전달되고 있다. 여러 인과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만큼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 곳곳에 기회가 널려 있다. 주파수 조정은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혼란과 변화에 대처하고 그 속에서 기분 좋은 의외를 발견하는 데 도움된다. 주파수 조정에는 세 단계가 있다. 1단계, 새로운 주파수 설정하기. 2단계, 잡음의 방해 줄이기. 3단계, 뜻밖의 영감 포착하기. 주파수 조정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 배후에 있는 이론적 기초부터 이해해야 한다. 내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안 그날부터 나는 새삼 타이베이에 많은 임신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거리에, 공원에, 지하철에 임신부는 어느 곳에나 있었다. 다들 동시에 아이를 낳기로 마음을 먹기라도 한 걸까? 물론 그건 아니었다. 아내가 임신하니 다른 임신부의 존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을 뿐이다. 우리의 감각기관은 온종일 온갖 잡다한 정보에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것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공기 중에는 다양한 소리와 냄새가 가득할 테지만 우리는 멈춰서서야 비로소 그 존재를 알아차린다. 다음에 외출하거든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소음이 있는지를 느껴보자. 실제로 도심 거리의 경우 소음이 70dB에 달하는데 이렇게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두뇌가 일부 잡음을 자동으로 걸러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과를 한다는 것이지 소리를 완전히 차단한다는 소리는 아니다. 길을 지나던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아주 집중한 상태가 아니고서야 십중팔구는 그 소리를 놓칠 것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대화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부모라면 알겠지만 얼마나 많은 아이가 모여 있든 또 얼마나 시끄러운 곳에 있든 자신을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는 귀에 꽂히는 법이다. 그렇다. 우리 두뇌의 여과 시스템은 자신의 이름을 인식하고 아이의 음색과 주파수를 분별해낼 정도로 똑똑하다. 예전에 어머니가 내게 넌 항상 네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구나 라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는 말이었다. 우리는 확실히 선택적 청력을 지녔다. 그렇다면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계하듯 우리 두뇌의 자동 여과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을까? 다 함께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자. 아래에 작성된 목록을 빠르게 훑어본 다음 책을 덮고 기억나는 대로 종이에 1을 적어 과연 몇 개나 맞추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생각나는 대로 쓰면 되니 순서대로 외울 필요는 없다. 유치원, 스펀지, 도로, 귀마개, 돋보기, 지갑, 택시, 볼펜, 확성기, 신호등, 컵라면, 젖꼭지, 물티슈, 스마트폰, 기저귀, 하늘, 오토바이, 횡단보도, 장미, 벽돌. 몇 개나 기억했는가? 보통 사람들은 7-10개 정도를 적는데 이를 모두 기억했다면 축하한다. 당신의 기억력이 훌륭하다는 증거일 테니 말이다. 사실 이 단어들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 중 도로, 택시, 신호등, 오토바이, 횡단보도는 도시와 연관이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이 단어들 혹은 유치원, 젖꼭지, 물티슈, 기저귀를 더 쉽게 기억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일까?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이 문제를 내기에 앞서 도시와 아이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점화 효과라고 한다. 두뇌가 정보를 흡수할 때 연상이 시작되면서 서로 연관 있는 단어들에 좀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늘 아이를 돌보는 입장이라면 아이와 관련된 단어들을 좀 더 쉽게 외웠을 것이라는 얘기다. 비록 그 효과에 엄청난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확실히 차이가 있음은 실험을 통해서도 입증된 바다. 이처럼 짤막한 글귀가 우리의 기억과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준다면 반복적으로 깊이 사고했을 때는 더 분명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유사한 듯 하지만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 자석처럼 주변에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겨 마침내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시크릿 속의 결론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것에 조금 더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줄곧 돈 생각을 하면 자연히 돈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얘기다. 다만 문제는 돈과 돈을 버는 것은 별개라는 데 있다. 잠재의식은 분별과 연상에 능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데에는 약하다. 따라서 돈의 존재에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는 결코 돈을 벌 수 없다. 돈의 주파수를 맞추기보다 돈 버는 것의 주파수를 맞추는 게 낫고, 돈 버는 것의 주파수를 맞추기보다 돈 벌 기회의 주파수를 맞추는 게 낫다. 유효 주파수를 찾기 위해서는 신념과 꿈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 목표가 필요하다. 구체적, 현실적, 행동 모두가 핵심인 것이다. 구체적, 자신이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3년 후에는 연봉 5천만 원 받기와 같이 구체적인 목표부터 설정해야 한다. 현실적, 3년 후 연봉 5천만 원 받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아직 목표 달성에 도움될 기회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업무를 발굴해 실적을 쌓는 데 힘쓰고, 나아가 회사의 성과급 제도를 이용해 연봉 5천만 원의 목표를 달성하겠어 라는 계획은 상당히 현실적이다. 물론 여기에도 미지수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로또에 당첨될 확률에 비하면 훨씬 낮다. 행동, 현실적인 목표가 생겼다면 그 다음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비로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위에 예로 미루어 본다면 연봉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업무나 직위를 찾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좋은 남자를 찾으려면 좋은 남자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자. 인터넷에 재미있는 만화 한 편이 올라왔다. 그 만화에서 한 아름다운 여성이 두 손을 모으고 신께 빌었다. 하나님, 부디 제게 좋은 남자를 보내주세요. 그러자 신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동안 네 짝으로 여러 명을 보내주었는데 모두 좋은 사람일 뿐이라며 거절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좋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애문나의 여자 절친으로 사업에 성공했지만 이혼 후 애정 문제에 질려 싱글 생활을 하는 중이었다. 물론 그녀는 혼자서도 즐겁게 지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늘 자신의 곁에 있어줄 누군가를 바랬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등산을 갔다가 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에 취해 즉흥적으로 종이에 자신만의 미스터 라이트 조건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날 일을 얘기하며 그녀는 말했다. 예전엔 그런 목록을 작성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거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이 사회나 다른 사람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좀 더 솔직하게 나 자신을 마주할 수 있더라고. 그녀가 거침없이 써내려간 10여 개의 이상형 조건에 흔히 말하는 키 크고 돈 많고 잘생긴 남자는 없었다. 성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 돈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 밝고 긍정적인 사람, 호기심과 장난기가 있는 사람, 그리고 잠자리에서 다양한 시도를 할 줄 아는 사람 등 그녀가 진심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조건들로 채워졌다.
그렇게 다 적고 난 후 그녀는 홀가분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이를 생각하진 않았다. 이후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났고 두 사람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이내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형의 조건을 적은 종이를 배낭 속 가이드북 사이에 끼워두었다는 사실이 불현듯 떠오른 M은 서둘러 그것을 찾아보았다. 상대의 일부 조건이 그녀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듯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록에는 애초에 인종에 관한 조건이 없었다. 그녀는 말했다. 사실 아시아 남자를 만나는 건 처음이라 조금 걱정했었어. 그런데 내가 적어놓은 목록을 보니까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겠더라. 가장 중요한 조건들은 다 가졌더라고 그 남자가. 그 후로 12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잘 어울리는 한 쌍으로서 즐거운 동거 생활을 함께하고 있다. 시크릿의 내용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녀가 진심으로 참사랑을 원했기에 진정한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겁니다. 하지만 M은 말한다. 이건 끌어당김의 법칙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해. 사실 내가 쓴 목록의 진짜 가치는 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게 해준 데 있으니까. M이 진정한 운명의 상대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 주파수 조정의 세 가지 Be's. Be realistic. 당신의 바람은 그저 추상적인 꿈이 아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여야 한다. Be proactive. 요행만 바라서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주파수를 조정한 후에는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 Be honest. 진실하게 자신과 마주해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남들을 따라가더라도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알아야 비로소 그 틀을 깰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사람은 누구나 변하는 만큼 자신의 변화도 솔직하게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일은 세 가지 이내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온몸이 찌뿌듯한 사람이 있다. 눈을 뜨기도 전에 오늘 해야 할 일부터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처리해야 하고 중요한 회의가 있으면 꼭 열어야 직성이 풀리기에 그들의 투두리스트는 언제나 빼곡하다. 해가 바뀔 때면 어김없이 신년 소망을 잔뜩 나열하는 것도 이들의 특징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 소망을 모두 실현할 수는 없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뭔가 해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아마 이들에게 머리 비우기를 하라고 하면 종이 10장도 모자랄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비능률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들은 행동파로 능률을 따진다면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운전할 때는 무조건 빠른 길을 선택하고 일을 처리할 때도 철저히 계획을 세운다. 반응도 행동도 심지어 말도 빠르며 마치 부스터를 단 듯 온종일 멈출 줄을 모른다. 그러나 워커홀릭인 이들도 정작 제일 중요한 개인적 계획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며 불평을 늘어놓는다. 시간이 없다면서 말이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가장 흔히 듣는 핑계이자
정당한 핑계이다. 어쨌든 우리의 하루는 24시간이니 말이다. 예전에는 인간이 두뇌의 10%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인간의 지력이 무한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 까닭에 방법만 제대로 알면 능률을 높여 한 번에 여러 일을 처리하며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당연히 아니다. 능률에 대한 이런 오해가 사실은 우리의 능률을 저해하고 있다. 물론 우리의 두뇌가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 우리의 집중력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실은 집중력의 빠른 전환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워커홀릭들에게 이러한 전환 과정은 자신의 통제 욕구를 만족시키고 나아가 쾌감을 느끼는 포인트가 된다. 하지만 사실상 이들이 집중의 대상을 변경할 때마다 약간의 지연이 생긴다. 마치 카메라가 자동으로 초점을 맞출 때처럼 말이다. 동시에 여러 일을 하는 것보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사실은 이미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된 바다.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 집중하는 것도 좋지 않다. 30분에 한 번씩 두뇌에 짧은 휴식을 주는 게 가장 좋다. 요즘 무료 앱까지 출시되며 인기를 끌고 있는 뽀모도로 기법도 바로 25분의 집중에 5분의 휴식을 더한 방법이다. 한편 두뇌는 동시에 여러 정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에 따르면 강연을 들은 후 사람들은 대부분 세 가지 중점만 기억하고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도 대개 세 가지 특징만을 기억한다고 한다. 어떤 멜로디나 외국어, 임의의 숫자를 들었을 때 우리의 두뇌에서는 3초 정도의 소리 회로가 작동한다. 그 시간 안에 소리를 해독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3초를 넘어가는 부분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고 보면 세 번 생각하고 행동하라. 세 번 반복하여 읽고 음미하라. 라는 옛말에서 3이라는 숫자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학습 전문가 아트 마크먼은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가능한 한 3의 법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정보를 세 가지 중점으로 정리해야 상대가 이를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많은 사람이 초조함을 느끼는 이유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얼마든지 일을 잘 해내고 아이를 살뜰히 돌보며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자기 개발에 힘쓰며 몸을 가꿀 수 있다. 그러나 당장 1월 1일부터 이 모든 일을 해내려 한다면 스스로 지쳐 나가떨어질 뿐이다. 모든 변화에는 시간과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같은 실수를 세 번 거듭해서는 안 된다는 격언을 살짝 변형해 중요한 일은 세 가지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말로 바꿔보자. 주파수를 조정할 때도 마찬가지다. 너무 많은 계획이 있으면 모든 기회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조언에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며 모든 새로운 일에 도전해 봄직한 착각이 들기 쉽상이다. 하지만 결과는 닥치는 대로 시도하며 헛된 노력을 하거나 어려운 선택에 갈팡질팡하다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자신의 꿈을 제한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꿈을 꿀 수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주파수를 조정할 때만큼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집중력과 연상 능력을 고정할 목표만큼은 세계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실리콘밸리의 비밀.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왜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지 아는가? 그곳에서 규소가 생산되기 때문이 아니라 실리콘 웨이퍼와 컴퓨터 산업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실리콘밸리가 혁신 기술의 메카로 떠오른 데에는 전자 물리학자 윌리엄 쇼클리의 역할도 있었다. 그는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벨 연구소의 두 동료와 함께 트랜지스터를 발명해 1956년 세 사람이 공동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이후 그는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자신의 이름을 딴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를 세워 실리콘 웨이퍼를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기 시작했다. 마운틴뷰가 스탠퍼드 대학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위치상 인재를 구하기 쉬운 편이기도 했지만 윌리엄 쇼클리는 확실히 인재를 알아볼 줄 알았다. 그런 까닭에 그 시대 물리학과 전자공학과에서 이름께나 날리던 학생들이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반세기 후 이 옛 직원들은 윌리엄 쇼클리야말로 실리콘을 실리콘밸리에 들여온 진짜 주역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실리콘밸리가 전설이 되는 동안 실리콘밸리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혔고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의 옛터에는 청과 시장이 들어섰다. 윌리엄 쇼클리가 7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곁을 지킨 사람은 그의 두 번째 부인뿐이었으며 그의 자식들조차 부고를 통해 그의 죽음을 알았다고 한다. 반도체의 시조인 그가 그토록 암담하게 세상을 떠나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문제는 바로 윌리엄 쇼클리의 성격에 있었다. 그는 대단히 똑똑한 과학자였지만 이기적이고 교활했다. 사실 트랜지스터는 벨 연구소의 두 동료가 주로 개발한 것으로 윌리엄 쇼클리의 실질적인 공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설계를 약간 변형한 후 언론에 소식을 알려 자신이 주요 개발자인 것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빼앗아갔다. 그로부터 두 동료는 쇼클리와의 협력을 거부했고 그 역시 사과하지 않았다. 게다가 윌리엄 쇼클리는 자신의 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벨 연구소의 직원들을 대거 빼돌리기도 했다. 물론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연구원인지를 거듭 증명해냈지만 결코 좋은 대표는 아니었다. 독단적이고 음흉한 구석이 있는 데다 사람을 농락하길 좋아하고 내분과 경쟁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결국 몇몇 선임 엔지니어는 이에 반발해 단체로 회사를 떠났다. 분노한 윌리엄 쇼클리는 그들을 8인의 배신자라 칭하며 그들과 원수가 되었다. 한편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를 나와 실리콘밸리를 완전히 떠나려 했던 엔지니어들은 이후 투자자 셔먼 페어차일드를 만나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놀라운 수익을 창출하며 1세대 반도체 거물이 되었다. 이후 8인의 배신자는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올라 각각 65개의 다른 회사를 차렸는데
이 중에는 오늘날 반도체 업계의 공룡인 인텔도 포함되어 있다. 윌리엄 쇼클리는 자신의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는 모습을 이 악물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최고의 인재들을 망라해 전자산업 발전의 급행열차를 마련했지만 결국 자신은 그 열차에 올라타지 못한 채 플랫폼에 남게 된 것이다. 윌리엄 쇼클리의 이야기는 모든 창업가에게 경종을 울린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타고났어도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신의 운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는 일종의 반면 교사랄까? 그에 반해 셔먼 페어차일드는 운이 좋았다. 사실 그는 반도체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대학도 졸업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타고난 호기심과 모험심, 폭넓은 인간관계로 친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된 8인의 배신자에게 과감히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그의 말대로라면 그가 당초 반도체 사업에 발을 들이게 된 이유는 단순히 엔지니어들의 열정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서였다. 그런데 그 선택으로 노다지를 캐게 된 것이다. 이처럼 행운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 이제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행운을 불러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게임을 해보자. 내가 당신에게 만 원을 주며 다른 한 명과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돈을 나눠야 하는 상대는 당신과 일면식도 없는 나무로 앞으로도 다시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이다. 상대는 당신에게 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에게 얼마를 나눠주느냐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그는 당신이 제안한 액수를 받아들일 수도 거절할 수도 있다. 그가 제안을 수락한다면 거래가 성사되지만 거절한다면 두 사람 모두 돈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자, 당신은 상대에게 얼마를 나눠주겠는가? 먼저 답을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자. 최후 통첩 게임. 이는 일명 최후 통첩 게임으로 행동 경제학 이론을 실험하기 위해 학자가 고안해낸 게임이다. 상식적으로라면 돈을 나누는 사람은 자신에게 최대의 이익을 남겨야 하고 돈을 받는 사람은 상대가 얼마를 제안하든 이를 수락해야 맞다. 거절하면 한 푼도 얻을 수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실제 실험 결과는 전통 경제학에 기반한 추측과 달랐다. 판매자의 4분의 3이 상대에게 평균 40%에서 50%의 금액을 제안했고 상대는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안한 경우 예컨대 판매자가 80%를 갖고 구매자에게 20%를 나눠주려 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구매자가 제안을 거절했다. 한 푼도 받지 못할지언정 그렇게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최후 통첩 게임을 진행했는데 실험 결과는 모두 엇비슷했다. 학자들이 인도네시아에서 $100를 걸고 실험을 했을 때는 70대 30의 분배 비율도 구매자에게 거절을 당하기 일쑤였다.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30면 일반 노동자의 2주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는데도 말이다. 이 같은 결과는 무엇을 의미할까? 인간은 돈보다도 공평한 대우를 중시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후 학자들은 두 번째 실험을 진행했다. 이번에는 $12를 나눠주겠다는 판매자 A와
10달러를 나눠주겠다는 판매자 B 중 누구와 거래를 할지 선택할 기회가 구매자에게 주어졌다. 구매자는 두 판매자와 모두 교류가 있는 관계로 지난번 거래 때 판매자 A는 자신의 입속을 차린 반면 판매자 B는 비교적 공평한 대우를 해주었다. 이런 경우 당신이 구매자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상식적으로라면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주겠다는 판매자 A를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실험 결과 80%의 사람들이 판매자 B를 선택했다. 다시 말해서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 조금 줄어들지언정 판매자 A와는 거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이기적인 그에게 간접적인 벌을 준 셈이다. 인간관계 최고의 원칙은 공평. 상대가 내게 호의를 보이면 나도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예의이고 상대가 내게 불이익을 줬다면 또 그만큼 갚아주는 게 인지상정이다. 인간이 사회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전부 이러한 모종의 규칙이 있었기 때문인데 심지어 한 연구에 따르면 보답과 보복, 상부상조 의식이 인간의 타고난 본능일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공평은 최고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배은망덕하고 이기적이며 인색한 사람은 한때야 잘 지낼 수 있겠지만 분명 피곤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의 성공은 호감이 아닌 질투를 부를 테고 그들의 실패의 사람들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는커녕 외면으로 일관할 테니 말이다. 물론 계산적이고 교활한 사람도 성공을 거머쥘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많은 권리를 틀어쥐고 자신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 다른 이의 행복을 소비할 것이다. 당신이 이런 사람의 운을 본받고자 한다면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을 도와줄 수 없다. 나의 굳은 믿음이자 이 책의 핵심은 바로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행운의 기회는 흔히 다른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누군가 당신과의 교류를 선택할 때 기회가 생기며 교류하지 않기를 선택할 때 기회는 사라진다. 모든 사람이 교류하지 않는다면 각자 자신의 눈앞에 놓인 자원만을 갖게 되지만 서로 협력하고 교류한다면 모두가 많은 자원을 공유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호혜의 개념이다. 다시 말해, 내가 논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유한한 자원에서 최대의 파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무한하게 연결된 관계 속에서 더 큰 파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호혜란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는 일이라고 합니다. 책에서는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좋은 심리 습관으로 긍정적인 마인드와 주파수 조정, 그리고 연결하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파트에서 자기 효능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자신에게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저도 살짝 하면 된다, 할 수 있어, 안 되는 건 없어 라는 마인드를 장착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오, 나에게도 자기 효능감이 있다 라며 어깨가 살짝 으쓱했습니다.
능력 없는 자신감은 자아도취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능력을 더 향상시키도록 부단히 노력해야겠습니다. 다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책 중간중간 간단한 연습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천해보기 좋더라고요. 책에서는 작은 변화가 큰 행운을 불러온다라고 하니까 책을 보시는 분들은 이 연습 문제를 꼭 한 번씩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류시안 작가님의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좋은 심리 습관 어떠셨나요? 나의 작은 노력으로 행운과 기회를 조금 더 빨리 나에게로 끌어당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준 고마운 책입니다. 오늘도 비밀의 하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은 좋은 하루,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분들은 편안한 밤 되세요.